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거 대형 수국 있잖아요. 분갈이 하기가 이제 원래는 조금 더 두고 가을쯤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화분이 너무 꽉 차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좀 많이도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빨리빨리 여름이라 할지라도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름 분갈이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흙을 거의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심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런 대형 그 식물들은 더욱더 이제 분갈이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여기 이제 뿌리를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뽑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수국 대형 여름 분갈이 여러분께 좀 선보이면서 수국 좀 키우는 방법 등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대형이라서 제가 이렇게 뿌리를 뽑아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좀 약간 이제 뿌리를 좀 이렇게 빼놨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빠져갖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뿌리를 빼내려면 일단 그 밑에 있잖아요. 여기를 콕콕콕 네, 몇번 이런 뾰족한 네, 핀셋이나 칼 같은 거 이런 걸로 밑에 숭숭 뚫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찔러주고 옆에 있잖아요. 옆에 여기도 이렇게 계속 눌러주고 나서 여기 그 가운데 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수국은 이제 요거는 좀 대형이라서 약간 목대가 나무 목질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를 가운데를 쏙 뽑아내니까 이게 쏙 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냈는데, 예. 아, 이렇게 뽑아냈는데, 보니까, 예, 완전히, 뿌리를 완전히 내렸어요. 오랫동안 자라가지고 밑에 이파리 같은 거, 썩은 거, 떼어내주시고, 해주시고 나서, 화분, 큰 화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다가 일단 저는 바크를 깔아놨어요. 바크나 아니면 난석 있잖아요. 이런 거 가벼운 거. 그런 걸로 깔아놓고요. 한 3분의 1 정도 깔아놨어요. 그리고 바크가 있던 거라서 뜨거운 물로 소독을 다 시켜줬답니다. 요거를 좀 키를 맞춰본 후, 화분에 키를 맞춰보니까 이렇게 이제 거의 딱 맞아요. 다음에 상토하고 제가 마사를 5대1로 섞었어요. 일단은 요거 이제 마사 1 상토 요거 원예용 상토 요거를 쓰거든요. 요거 다섯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마사를 이렇게 5대1로 섞어 주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기 전에 저는 여기다가 흙에다가 유기질 비료를 꽃이 지금 한창 피고 있기 때문에 좀 영양을 필요로 해요. 여기다가 유기질 비료 좀 섞어줘요. 네, 그래서 흙을 여기 넣어줘요. 지혜를 키우고, 상토를 여기 넣어줘요. 상토와 유기질 비료 섞은 거를 넣어줍니다. 흙이 모자르면 이제 더 섞어서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이거 섞은 거.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요거 좀 섞은 거 덮어줘야 요 꽃들이 지금 엄청 만발하기 때문에 영양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토에도 넣었지만 이 위에, 네, 여기 약간 이 위에다가 소립 마사든 중립 마사든 마사토를 좀 덮어서 물줄때뭐 흙이 튀지 않도록 저는 요거 중립 마사 요거 준비했거든요. 요거 좀 화분이 커갖고 좀 화분이 작은 거는 소립마사를 덮는데 저는 요즘 이제 화분이 좀 커서 중립마사를 준비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 완성을 해봤습니다. 아, 뭐 수국 대품 분갈이를 마친 후 물을 줬습니다. 물을 좀 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수국 키우는 법, 네, 그러니까 수국이 이렇게 이듬해 꽃이 만발하려면 겨울에 좀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수국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아시죠?
일주일에 이렇게 이제 막 거실이나 베란다 같은 데에서 키울 때는 이제 통풍이 좀덜 있는 곳에서는 물을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통풍이 잘 되는 곳, 노숙하는 곳이나 뭐 옥상이나 예, 노지에서는 한 일주일에 네 번까지도 가능합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을 안 주면 요 아이들이 물이 고프면 금세 잎이 푹 죽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좋아해서 이름이 수국인 것 같습니다. 아, 요게 지금 꽃이 엄청 풍성하게 폈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작년에 제가 요거는 데려온 건데, 요렇게 꽃대를 여름에 풍성하게 피우는 방법, 겨울에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겨울에는 좀 춥게 놔둬야 돼요. 얼지 않게끔. 그러니까 영하가 아닌 한 영상 5도쯤 베란다 있잖아요. 거기 추운데 이제, 보일러를 안 틀어놓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놔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겨울에 추위를 잘 견디고 난 후에, 봄과 여름에 이제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네,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이렇게 꽃이 활짝 여름에 펴줍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제 그 번식 방법에는 그 삽목이 제일 많거든요. 삽목? 네, 삽목이 참잘 돼요. 특히 요 어린 가지 있잖아요. 어린 가지 삽목이 굉장히 잘 돼요. 꽃이 지기 전에 6월 달에 해주면 좋고요. 왜냐하면 6월 달에는 이게 이제 햇빛이 많이 없고, 장마가 많이 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습한 곳에서 이게 삽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6월 달 좋고, 봄에 좋고, 가을에도 괜찮아요. 삽목. 이거는 아주 무한 번식을 해주는 수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한 번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값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국은 참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무한 번식을 해줘서 기쁘고. 네, 그리고 꽃도 여러 가지 색을 내주죠. 꽃이 이제 이게 색깔이 왜, 어떻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냐면, 이제 산성 있잖아요. 뭐 백반이나 뭐 이런 산성 흙에서는 이게 파란색이나 보라색 꽃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칼리성 흙 있잖아요. 상토나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분홍색이나 흰색 꽃, 네, 요런 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자기가 요거는 꽃을 분홍색을 보시고 싶으면 네, 알칼리성 흙에다가 또 파란색이나 보라색을 보고 싶으시면 산성 흙에다가 심으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흙도 따로 파란색 꽃이 나오는 흙, 또뭐 분홍색 꽃이 나오는 흙, 그런 흙들을 따로따로 또 이렇게 하원이나 아니면 이런 인터넷 같은 데서 좀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여름에 이렇게 대품 분갈이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리고 또 여름에 이렇게 예쁘게 꽃봉오리를 많이 내주려면은, 꽃을 많이 보려면 겨울에 처치하는 방법, 네, 겨울에 놓아야 하는 장소, 그런 장소, 온도 이런 거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 오늘도 행복하세요.